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송영주입니다. 오늘 해외 축구 앱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오축 승부 예측, 네이버 TV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요. 네이버에서 오축 승부 예측을 검색해보세요. 지난주 제가 세 경기를 예상했는데 저는 단 한 경기밖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베티스가 3백을 가동하면서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무득점,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세 경기를 맞추신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이번 주도 세 경기 예상할 겁니다. 이 세 경기를 같이 예상해 보시고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짜잔! 요 책, 존얼 마킹! 이성모 기자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옹기미가 이성모 기자거든요. 유럽 축구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합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선물 받아 가셔야죠. 자, 그러면 오늘은 라리가 13라운드 주요 경기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발렌시아와 그라나다의 대결입니다. 발렌시아와 그라나다, 최근 흐름 자체가 좀 다르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중 릴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4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2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살레데스 감독이 지붕 잡고 나서 4-4-2와 4-3-3 사이의 전술, 수비 시에는 4-4-2, 공격 시에는 4-3-3, 그러면서 나름대로 변화를 꾀했는데 수비 라인이 흔들리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하지만 공격 라인은 제 힘을 발휘하고 있죠. 막시 고메스가 측면까지 커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5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로드리고가 골보다는 도움을 많이 기록하면서 에이스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렌시아는 최근 상대에게 공격 전개 방법을 읽히고 말았습니다. 다니 파레오를 거치면서 짧은 패스로 공격을 전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가 다니 파레오를 묶으면서 전방에 있는 센터백까지 압박하는 전진 압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렌시아가 공격 전개에서 조금씩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살레데스 감독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갖고 나오지 못한다면은 그라나다를 상대로 고전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라나다는 시즌 초반에 돌풍을 일으켰죠. 하지만 최근 2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라나다의 힘은 역시 조직력과 수비력입니다. 수비 쪽에서 포백을 바탕으로 안정감을 유지했고 후이실바 골키퍼가 엄청난 선방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수비 라인이 조금씩 흔들리면서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솔다도라든가 최전방 스트라이커 카를로스 페르난데스가 골을 넣지 못하면서 최전방의 화력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측면에 있는 비디오와 푸에르타스가 골을 넣고 있는데 최전방 화력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죠. 최근 14경기에서 발렌시아는 그라나다를 상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는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죠. 하지만 발렌시아는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챔피언스리그와 라리가를 병행하면서 일정이 빡빡합니다. 여기다가 공격 전개 자체에 대해서 상대에게 읽혔기 때문에 그라나다도 전방 압박을 통해서 파레오를 묶으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결국 발렌시아가 이 경기에서는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양 팀이 무승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 얘기는 안 해도 돼요? 이강인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생애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 선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릴전이었죠. 근데 그 경기에서는 체리셰프가 전반전에 부상을 당하면서 오른쪽 측면에 배치가 됐다가 왼쪽으로 위치를 바꾸게 돼요. 살레데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를 다양한 위치에 기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 위치에서 뛰으면서 경험을 쌓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향후에는 한 위치에서만 뛰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살레데스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선발 출전시킨 것이 아마도 공격 전개할 때 파레오 외에 이강인이 다시 패스를 잡아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길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살레데스 감독 스스로도 4-3-3 포메이션을 좀 가동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중앙 쪽에 테스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발렌시아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셀타비고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경기 바르셀로나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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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후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발베르데 감독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셀타비고가 감독 교체를 단행했다.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레반테전에서 패배를 당한 다음에 주중 챔피언스리그 슬라비아 프라하전에서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물론 올 시즌 원정에서는 고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라리가 12라운드가 끝난 현재 3패를 당했고 그 3패가 모두 원정에서 당했습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막강했거든요. 하지만 슬라비아 프라하를 압도하지 못하면서 결국 홈에서도 상대를 제압하는 힘이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발베르데 감독의 용병술, 상황 대처 능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발베르데 감독이 코바치 감독처럼 떠날 때를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요. 제 생각일 뿐입니다. 여하튼 발베르데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는 조르디 알바와 루이스 수아레스 그리고 아르투르까지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 라인에는 다시 한번 메시, 그리즈만, 덴벨레로 나올 텐데 슬라비아 프라하전처럼 메시가 중앙에 배치되는 건 나쁘지 않지만은 덴벨레와 그리즈만이 위치를 바꿔가면서 다양한 공격 패턴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셀타비고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 교체까지 단행을 했죠. 최근 4연패를 당했습니다. 라리가 순위는 18입니다. 팬들의 야유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독 교체를 했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에스크리바 감독이 헤타페전 패배를 당하면서 경질이 되고요. 오스카르 가르시아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오스카르 가르시아 감독이 선수 시절 바르셀로나에서 뛴 적이 있는데 친정팀을 상대로 셀타비고 감독으로서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피지컬 훈련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감독 교체를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르셀로나 원정 경기니까 결국 수비적인 전술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셀타비고는 공격 쪽에서도 올 시즌 문제를 좀 드러내고 있는데 믿었던 아스파스도 두 골에 멈춰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스파스를 도와줄 선수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또한 부상 선수도 맞습니다. 하피냐, 보비, 후아나 에르난데스, 바스케스, 산티미나까지 부상인 상태거든요. 승부 예측을 해보자면 바르셀로나가 승리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자신들의 문제를 또다시 드러낼 수도 있는 경기예요. 그리고 셀타비고 입장에서는 감독 교체의 효과를 반짝 볼 수도 있는 경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바르셀로나가 막강하니까 그리고 셀타비고가 최근 4연패를 당했으니까 결국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해야 되겠죠. 발베르데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오셨잖아요. 네. 그 후임 감독으로 적당한 사람이 인물이 있다면... 최근 들어서 쿠만 감독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 철학을 알고 있는 감독이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서 선수로서 뛰었던 인물들이 감독으로서 좋은 성과를 내곤 했거든요. 그런데 쿠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요한 크루이프 감독 시절에 워낙에 센터백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도 골을 넣은 인물 아니겠어요? 그리고 네덜란드가 굉장히 부진했는데 쿠만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쿠만 감독이 유로 2020 끝나고 나서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 시즌까지는 발베르데 감독으로 가고 쿠만 감독으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바꿔야 돼. 당장 라인 나우 지금 보세요. 로마전 역사적인 대패 당했을 때 안 바꿨으니까 지난 시즌 리버풀전 똑같은 실수 역사적인 대패를 또 당했잖아요. 그때 또 안 바꿨으니까 코파델레이 우승 실패했잖아요. 그때 또 안 바꿨으니까 지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세 차례 네 차례 있었어요. 물론 명분은 다소 부족합니다. 왜냐면은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거나 리그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목표는 트레블 아니겠어요. 지금 명분보다는 실리를 따져야죠. 발베르데 감독은 감독이라기보다는 약간 방관자적 제3의 인물이 아닌가 빨리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먼 산을 바라보면서 저만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베티스와 세비야의 안달루시아 더비를 준비했습니다. 이 경기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경기죠. 안달루시아 더비는 언제나 뜨겁습니다. 베티스도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베티스가 루비 감독이 4백을 선회하면서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이 많았잖아요. 루비 감독이 드디어 3백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0-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좀 많아요. 특히 미드필드 라인에 고민이 있는 편입니다. 윌리엄 카르발리와 하비 가르시아가 부상이기 때문에 수비 앞쪽에서 패스를 받아주고 앞으로 연결하는 선수 또는 1차 수비 전선을 해야 되는 선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루비 감독이 센터백인 바르트라를 위로 올렸어요. 바르셀로나 출신이기 때문에 패싱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센터백이기 때문에 수비 시에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수비 숫자를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4백을 가동했을 때는 바르트라가 내려오면서 3백 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3백을 가동했을 때는 수비 시에는 박스 안쪽에 4명의 센터백이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바르트라를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것, 3백을 가동하는 것, 그러면서 수비의 안정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공격 쪽에서는 로렌 모로니 7골을 넣으면서 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나비 페키르도 3골을 넣으면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날레스가 공수 연결을 하고 있죠.
하지만 세비야도 최근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라리가 최근 두 경기에서 발렌시아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1대1 무승부였거든요. 아,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에 최근 공식 5경기에서 3승 2무예요. 5경기 무패거든요. 물론 주중에 디들랑주하고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유로파리그 A조에서 3전 전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디들랑주하고의 경기에서는 아마도 1.8군 정도를 가동하면서 안달루시아 더비를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쉬움이 있다면은 바네가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미드필드 라인에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결사가 없어요. 오캄포스가 네 골을 넣으면서 측면에서 득점포를 가동하고는 있지만 최전방에 있는 루크 대용, 치차리토 모두 골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 다 라리가에서는 한 골씩 넣고 있죠. 언론 쪽에서는 오캄포스를 넘버9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결국 세비야 입장에서는 로페테기 감독의 4-3-3 포메이션 하에서의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가 효과를 보지만 미드필더 라인의 바네가의 부재 그리고 공격 라인에서 해결사의 부재 이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축구를 구사하면서 주도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베티스를 당황하게 만들 힘이 충분하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안달루시아 더비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라이벌전이기 때문에 그날 그날 변수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비야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결정력은 부족하다. 베티스가 수비의 안정감을 높이긴 했지만은 여전히 아쉬움은 좀 있다. 그런 면을 좀 고려했을 때에는 양 팀이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끝까지 보시면 이벤트의 내용을 아실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짜잔! 낙엽은 연출이야? 존얼 마킹, 요 책을 준비했습니다. 마이클 콕스의 책인데요. 더 믹서, 저는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잉글랜드 축구를 알 수 있는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이클 콕스가 유럽의 7개국 축구를 통해서 유럽 축구의 철학과 역사 그리고 내용을 나름대로 설명한 책입니다. 존얼 마킹. 이번 주 제가 예상한 3경기 여러분도 예상해 보시고요. 유튜브 댓글란에 3경기를 예상한 내용을 올려주세요. 3경기 모두 맞추신 한 분을 뽑아서 제가 그리고 오늘의 축구에서 존얼 마킹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의 축구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측 승부 예측은 오늘의 해외 축구 앱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라운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래?